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생산 지연으로 신차 출고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중고차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죠. 그런데 콧대 높던 중고차 몸값이 이번 달에는 주춤할 전망입니다. 성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중고차 시세가 최근 들어 주춤하더니 이번 달에는 하락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국내 최대 직영 중고차 업체 K카는 이번 달 국산 모델의 약 50%, 수입 모델의 46%가 중고차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높아진 차량 가격, 이른바 카플레이션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시장이 정체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시세가 조정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중고차 가격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고유가가 장기화하고 시중금리가 오르는 등 중고차 가격의 하락 요인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게 됐다는 소식도 중고차 시세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인증 중고차가 시장에 풀리는 시점까지 기다리는 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 중고차 업체들은 이 같은 이연 수요를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완성차업계가 내년에 한달 타보고 중고차 사십시오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는데 소비자들은 올해는 서둘러 사지는 않을 거예요. 기존의 업체들은 아무래도 소비자 유인책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도매 시장에 중고차 매물이 쌓이고 있다며 중고차 시세 하락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옛날에는 뭐 물건 나오자마자 서로 그냥 사봤는데 지금 안 팔다 보니까 차는 많아. 굳이 서둘러 할거 없어. 매매업자들이. 그다음에 경매가 잘안 팔려요. 3월 초부터 그랬어요. 중고차 시세의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내년에 나올 대기업의 인증 중고차를 기다리면서 동시에 본인이 원하는 모델 가격을 지켜보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한 중고차 구입 전략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이데일리 TV 성주원입니다.